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장자 죽음과 유월절 절기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한 번에 이끌어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누어서 열 번의 재앙을 이렇게 내려서 차근차근해서 열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내리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출애굽 사건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건인데 여호와를 안 자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결과만 천국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호와가 누군지 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열심히 죄짓다가 세상 즐기다가 그냥 여행하고 등산하다가 하다가 그냥 죽을 때 꼴꼬닥 할 때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난 살아보세요. 모르시죠? 회개 될 것 같아요? 절대 회개 안 돼요. 살아보세요. 회개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회개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모르고 모세도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애굽 사람도 모르고 바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인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신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다. 이런 사실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도록 일부러 천천히 행하신다. 바로와 특별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것은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좀 더 심판을 늦추고 있는 거죠. 회개하도록 깨달아서. 그런데 결국에 오늘 본 말씀에 깨닫지 못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이제 끝장나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만 사인을 착 봐도 빨리 회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인만 쫙 봐도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식물, 동물, 자연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느 순서인데 지금 어느 순서에 지금 내가 속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0점인 거예요. 몇 점? 0점이 0점. 그래서 이걸 착 느낌을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가. 제가 참 우리 교회가 어쩌면 성장이 좀 늦어진 것은 제가 강제하지 않잖아요. 율법적으로 막 지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만큼 늦어지는데요. 율법적으로 지정하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눈치로 딱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눈치가 몇 단이 돼야 돼요? 박지호는 9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몇 단? 몇 단은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3단은 되어야, 아,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5년, 10년을 다녔는데도 저 얘기가 뭔 얘기인가, 저 얘기가 뭔 얘기인가, 나에게는 할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일부러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긍휼 자비로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제 장자 지금 열 번째 재앙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열 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 네? 이 열 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는 바르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유월절 후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점검한 다음에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며 첫 번째 유월절을 행했고 이제 출발 직전에 서 있는 것까지 오늘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유월절 양에 관한 신약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교절 때의 누룩을 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 아주 중요한 오늘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때 왜 누룩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라고 했는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이 뭐죠? 장자 죽음 재앙이죠.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자 쫓아낼 것이다. 제발 좀 가달라고 할 것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이 번역이 사람들에게라고 이번에 번역함으로 오히려 후퇴되어진 번역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다. 남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요. 각 남자는 남자에게 각 여자는 여자에게 각기 이웃에 각기 이 여자에게 그리고 각기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요구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요구한 게 있었고요. 여자도 요구한 왜 이 은금패물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리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로 상징된 사탄 마귀, 애굽 군대로 상징하는 귀신들,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탈출하려면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마귀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질병, 환난, 사건, 사고, 어두움 이런 수많은 재난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공격을 내비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서 전리품을 건강의 전리품을 아시겠죠? 어떤 전리품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들에게는 좀 죄송하네요. 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전리품을 대는데 여기는 전리품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은 이 땅에서 은금패물로 준비해서 가는 거지 천국에서 일해서 얻을 것은 없어요. 천국은 일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일해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상급은 장만할 수가 없다. 언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회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 그렇게 돼요? 그게 안 되죠. 네, 그래 안 돼. 그러나 이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을 더 복종시킬 수 있는 이것이 결국에 이 육신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추석 감사주의를 하라 그러면은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겠지?
천국 가면은 없다니까요. 이번에 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저 가보세요. 천국 가보세요. 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스스로 알아서 이게 네?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중간에 저희 사모가 하면 돼요. 떡을 할까요, 사모님? 이번에 과일을 제가 뭐 좀 할까요? 이렇게 사모님한테 누가 그래도 똑같은 걸 두 개 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정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은금 폐물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준비해서 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종노를 하면서 다 애굽 사람에게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되찾아서 마귀에게 준 것을 되찾아 건강을 되찾아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정 목사님을 보면 에너지가 넘친대요. 그러나 안 그런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들이. 네? 정 목사님 보면 에너지가 넘친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죠. 뭐. 네. 확신을 주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확신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헤이! 이런 주님께서 에너지 없애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허리가 아파도 아프지 않는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리품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리품이. 그걸 취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이, 미안한데, 가기도, 나를 나가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이게 아니라, 너가 불법으로 점거한 거에 관하여, 어? 불법으로 점거한 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고, 마귀와 뺏어가는 부여, 가져와야 되고, 마귀와 뺏어간 건강, 가져와야 되고, 마귀와 뺏어간 시간, 가져와야 되고, 가져와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 자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22절 23절 이건 좀 이따 장자 죽음 재앙이 나올 건데 미리 좀 보십시다.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지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라. 이것은 아직 이 출애굽기 4장은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 출발하는 아직 애굽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장자 죽음 재앙을 내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뭘로 본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을 불법 점거해서 당신의 노예로 삼고 있는 바로에게 그 불법으로 점유해서 쓴 값을 다 물어내게 하겠다. 그것이 장자 죽음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내 백성을 이용해서 곡물 얻고 모든 얻은 거 기근 재앙 내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내 백성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데 전염병을 내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열 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쓴 거에 대해서 마귀는 엄청나게 변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속건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물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것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뺏어야 돼 좌우지간. 마귀가 귀신들이 가져갈 것은 뺏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가정의 평강을 뺏어가려면 저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 질병들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 귀신들에 대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 그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낸 이유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낸 이유는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손 번성과 거기에서 은금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은금 폐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싸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만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만들 게 없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을 열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세요.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상급을 준비하려고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고통스럽긴 있죠. 육체가 가진 것이 쉽지도 않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을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 안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이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예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부려먹다가 후려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한 대나리씩 막 줘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마귀는 아홉 가지 부려먹다 한 가지 잘해 버려버려요.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바로가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열 가지 재앙 장자 죽음 재앙이 내리자 한 얘기를 봅시다. 자,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장자 죽음 재앙까지 다 내렸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왜? 장자를 안 내놓고 장자를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확히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 거죠. 예, 갚으셨어요. 그러자 바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31절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노예라니까 영원토록. 마귀에게 잘해봤자 잘 보여봤자 좋은 거 없어요. 마귀는 오늘 물질 준다 건강 준다 뭐 속이는 게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 일시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다 저주받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시기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은금폐물을 거둬온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이, 물질은 속된 것이고 세상 거니까 필요 아니에요!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은금폐물이 장차 어떻게 쓰이느냐? 이 은금폐물이 첫 번째 때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우선 쓰였어요. 우상 만드는 데.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렸고 그때 금고리 귀걸이를 다 차고 있던 것을 다 빼서 장막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니까 다 그걸 가져갔다고.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금으로 금붙이 있잖아요. 은붙이, 동 이런 것들을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는 데 씁니다. 나중에 그러라고 하나님이 물질도 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준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막이 결국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몸이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실 무렵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이 발에다가 부었잖아요. 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그랬더니 300데나리 가룟유다가 300데나리 이것을 팔아 가는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막 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허비라 허비하였도다 그런데 허비가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값진 일을 했으니 복음이 증거되는 보다 이 여인이 하는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은 허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절대 허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없던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값지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스스로 내게 될 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예, 우리도 자부지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11장 3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 열 가지 재앙에 이제 당도를 하니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왜? 전능한 무슨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놀라운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 신같이 되게 한다. 진짜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면 마귀가 무릎 꿇는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밤중에 내가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왕부터 그런 종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다들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큰 곡성이 있으려. 아, 참... 이 개혁 한글판 예전에 참 재밌어요. 무엇이 있으리라? 곡성이 있으리라. 여기는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곡성이 있으리라. 곡성 울부짖음이에요. 곡성이 있으리라. 통곡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빨리 회개하셔서 이런 큰 곡소리가 안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응? 평소 때 회개를 했다면 이런 곡소리가 안 나올 텐데 회개 안 하니까 마지막에는 곡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사인에도 빨리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니. 자, 애굽 땅에는 그날 곡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었어요. 물론 딸만 난 집은 옛날에는 딸만 난 집도 있었을까요? 지금은 딸만 난 집이 많은데 옛날에는 딸 안 나면은 딸 아들 이렇게 끝냈잖아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딸 그것도 되는 건데 예전에 딸 그래도 딸 아들 이렇게 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예,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슬피 없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원래는 장자 멸하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위에 있는 상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이 보호막처럼 딱 되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보호막처럼 돼 있잖아요. 그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갔는데 애굽 땅에 이 천사가 가가지고는 그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고 다시 나와서 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식이 죽어가니까 밤에 좀 더 나오면 다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큰 통곡을 합니다. 우니까 개도 짖고 온 나 그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밑에 있으니까 지나간지도 개도 모른다 그 말이야. 개도 몰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보이진 않지만 이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보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그러면 나중에 왕의 모든 신하가 와서 절하며 말하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포부도 당당하게 나오게 되는 이 모세. 처음에는 바로 앞에 얼마나 작았나요? 지금은 바로 앞에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귀신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만 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집 안에서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먹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겠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군대보다 강해서 그랬었나요?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온전히 온리 지저스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다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빈주의 예정론 이쪽의 사람들은 예정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정론에 잘못돼서 이렇게 나간 것을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와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나요? 하나님이 와서 고기를 구워줬나요? 큰일은 아니에요. 이건 큰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될 만큼 큰일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 피를 있는 집안만 넘어가게 하시는 법을 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의 앞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관한 반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예요. 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칩시다. 아이,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그 집에. 어떻게 됐을까요? 콕 소리가 나겠지, 그 집은. 에? 우리의 수고가 있다면 수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회개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지금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시킬 일이 있을 거야? 죽기 전까지는 회개시킬 걸 하다가 꼴 할 거예요. 꼭 하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일 아니에요. 못할 일을 시키신 건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과 보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비볼 첫 달이죠. 나중에는 이제 니사노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는 7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1월 달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역사의 첫 달, 첫 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어린 양을 계산하라. 자, 이달 열흘, 1월 10일이겠죠? 어린 양을 취합니다. 네, 각 가족이 이거 어린 양을 취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 식구가 먹을 수 있을 분량으로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시겠죠? 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다. 그 밤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이 한 마리 정도를 먹는. 4인 가족이 덜 되거나 또는 양이 적어서 양을 많이 먹지 못해서 한 마리를 먹겠다 그러면
이웃집에 두 사람을 초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을 사람이 모여서 그 밤에 다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다 먹으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남긴 것은 혹시 남았으면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을 분량만큼 어린 양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대. 유월절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월절 양이 피를 통하여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그 효과를 지니는 게 하나가 양의 피에 하나가 쓰임새가 있고 또 하나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물론 무게음과 쓴나무로 보조적으로 첨가합니다만은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피는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로부터의 보호, 죽음의 장자재앙이 면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상징한다면 양고기를 먹는 것은 그 다음 절차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으로 장자 죽음이 넘어가서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에 들어오지만 어린 양을 고기로 먹어서 힘을 얻어야 돼. 어린 양은 결국에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몸이 돼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해야 광야를 힘있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힘있게. 탈출이 힘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탈출이 힘있게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마귀로부터 탈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는데 5절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조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서치와 네 가지 조건이죠. 첫째 흠이 없어야 된다. 둘째 일년된 것. 일년됐다는 것은 양이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영계? 영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살아 이 양이 가장 맛있고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젊었을 때 이때 일년된 것이고 수컷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죄 없는 속죄양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는, 죄없는, 점없는 이러한 어린 양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요. 일련된 것은 가장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 하니까 가장 젊었을 때 30세 되던 해 수컷 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고 꼭 양이 아니어도 염소여도 그렇게 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어린 양이 무엇인지에 관한 실제적인 예표고 출애굽 예표고 실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로 8절 8절은 무교병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7절은 유월절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유월절 양을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다. 누룩을 제거하라. 좀 이따 누룩 얘기 나오겠습니다. 8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교병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 좀 이따 무교병의 절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일은 두 가지. 하나는 피를 흘려서 장자 죽음, 사망의 재앙을 영원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한다. 자, 7절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 좌우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임방에 바른. 왜? 이렇게 덮다 이 말이에요. 덮다. 그 집을 덮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죄를 지으면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12장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병들고 약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음으로 미워하고 그 주의 몸은 하나인데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 속에 미워하는 마음에 성찰시행하면 병들고 죽는 것까지 한다고 나와요. 고린도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죄는 철저히 회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라는 건 기억이에요. 우리가 애굽 사람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있었던 것을 항상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었지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먹되 9절 10절 참 특이합니다.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는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날것으로 먹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에 삶아서 먹어서 된다 안 된다? 전부 구워 먹어라. 구워 먹는 순서도 머리, 다리, 내장.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우리 혜택을 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확인해 보죠. 예, 성취 이건 예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은 고기는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속죄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기를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리가 먹기 쉬운 방법이나 또는 우리가 평소 때 하던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 그 다음에 다리, 내장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핵심적인 사항을 정확히 먹어야 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맨날 내장만 먹고 있어. 물론 내장탕도 맛있기는 맛있단만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내장탕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머리가 뭐 맛있기는 그렇진 않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특별히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냄새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음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좀 더 마음에 새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이 양식은 절대 남겨두지 말라 얘기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열린 예배 다 가짜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주님을 그냥 급히 먹으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라도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는 쫓아와서 먹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12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남았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참 여기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것은 두 가지를 쳤다겠죠.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치고 애굽의 신들을 쳤다고 그랬죠. 물론 예표로 식물 동물도 쳤습니다. 그 전에 재앙으로 자연과 이런 식물 동물 쳤지만 사람을 치기 위한 전 단계였고 사람과 신까지 같이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신은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가 애굽의 신들 역할,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다 친 거예요. 이때 다 친 겁니다.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마귀와 그 귀신들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맥을 봤을 때는 애굽 사람들과 사람과 천사를 다 친 거예요.
누구로 취급했느냐? 23절입니다. 누가 취급했느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치나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멸하는 천사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시편 78편 49절 시편 78편 49절입니다. 그게 천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하는 거죠. 멸하는 자가. 시편 78편 49절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멸하는 자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 16절도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멸하는 자는 천사로 통하여 하는데 자 귀신도 천사하고 멸하는 자도 천사잖아요. 주님이 쓰는 천사하고 여기에 지금 애굽의 신들을 가장하는 타락한 천사도 천사인데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가엘 천사장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천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이 천사가 계급이 높으냐 적으냐는 어떻게 안 좋았어요? 에? 할렐루야. 우리 김철희 집사님은 잘 제가 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날개의 숫자입니다. 날개의 숫자예요. 루시엘은 네 개의 쌍의 천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의 천사의 날개. 가브리엘, 미가엘은 세 개의 쌍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쌍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고 한 개의 날개, 쌍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 종들은 두 개, 세 개예요. 주의 종들을 달라붙고 있는 천사들은 좀 계급이 높습니다. 평신도들은 한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대부분 붙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 갖고 또 2단, 3단 하려고. 근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천국에 가서 확인하세요. 네, 그것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계급이 있는데 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자, 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멸하는 자가 상당히 높은 계보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수준 된 것 같아요. 이 천사가 와서 이 애굽의 신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 신들을 제압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려줘요.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아, 골로새서 1장이나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4절 15절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현장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그 성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골고다 언덕이. 그때 속죄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지은 죄는 회중의 장로가 죄를 넘기듯이 인류의 대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를 넘기시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있는 내 삶에 기뻐하는 자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함으로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리고 검증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자, 13절 골로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육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죽지는 아직 않았어요. 목숨 빼앗지 않는데 죽을 것인데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피로 덮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계속 갑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제거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의 조문들 가늠하지 말 사지 말라 미워하라 모든 것들을 우리 정죄할 수 있는 이 손으로 쓴 증서를 제거하시고 죄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계명 나중에 법궤에 들어가면 공부합니다. 법궤가 지성소에 속죄소에 법궤 안에 들었는데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하는데 뚜껑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안에 있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피로 덮어버려서 율법은 있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 상태로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도 죄인인 걸 알아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고 뭘까요? 영원토록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영원토록 압니다. 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못 우리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15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무교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첫 유월절 얘기 요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까지 더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슨 말인지는 에베소서 6장을 가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 6장을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귀신들과 상대하는 데 귀신들의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들이 있고 권세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어둠의 세력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있고 하늘에서 악의 영들이 있고 악을 만들어서 악한 자, 막 황제를 써서 막 잔인하게 죽이게 하는 이런 영들이 있다 그 말. 이런 영들이 이슬람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막 목을 잘라서 막 잘라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잖아요. 다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빨이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좀 입체화시켜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온 땅이 어둠이 왔는데 해도 빛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빛을 잃은 것은 그날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역사를 추적해요. 그날 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 개기일식에서 온 땅이 어둠이 왔는데 그 어둠이 개기일식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개기일식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빨리 돌려서 개기일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순서를 정확히 맞춰놔서 맞춘 겁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걸 맞춰놨어요. 지구는 빨리 돌거나 천천히 돌지 않습니다. 태양은 무슨 지구가 태양을 돌대로 도는데 빨리 돌거나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져서 어둠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걸 맞춰놨어요. 주님이 죽으실 날을 만세년부터 예정이 놨어요. 그래서 그날 어둠이 찾아왔지만 이 어둠은 육신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 가리워진 어둠이나 그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귀신들의 높은 계급이 상당히 높은 계급이 그 십자가 뒤로 몰려든 거예요. 십자가 뒤로. 십자가 그로 다 골고다 언덕으로 전부 몰려와서 떼거지의 귀신들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없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왜? 사람이니까 죽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죽였다. 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날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런데 무장해제시키기 전에 드러내어 구경국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이 말은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날 모든 악의 영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십자가로 그들 이겼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그들을 개선행진하게 하셨다 이 말인데요. 개선행진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 이 귀신들과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개선행진한 것처럼 빵빠리를 울리면서 그날 축하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떼거지로 왔으면 캄캄했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계기를 시켰지만 영적으로 엄청 어둠이 임하였고 그날 귀신들의 핫바를 쫙 뒤에 있었고 십자가 가까이에는 높은 계급의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야 자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없앴다. 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쫓겨나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개선행진한 것처럼 왔는데 그것을 개선행진했던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죄의 육신의 모양만 뒤집어 쓴 거지 예수님은 자체는 본성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음에 넘기움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습니다만은 그때 마귀를 처단한 거예요. 왜요? 죄가 있는 자만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사망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째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때 자 요한계시록 또 20장을 볼까요? 이게 다 한마디로 다 떨어져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 골로새 2장 14절 한마디가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속 영을 붙잡으니 그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자, 마귀가 구약시대 요베 시대만 해도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아직 타락했지만 쫓아내지를 않고 악한 사람들을 치는 도구로 사람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구약시대만 해도 요배시대만 해도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죄짓게 만드는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세상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천국에 있었는 게 그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떨어졌고 천사들과 함께 떨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공생을 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광야에 있는데 성전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마귀도 몰라. 그래서 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몰라.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앞으로 그런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버려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에게 절하면 다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만드는 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서 들어가서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했던 것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그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써졌으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날 권세가 머리가 박살났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한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뺏어버리고 그를 박살내서 음부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무적행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의 귀신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다 올려보내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예?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런 걸 다 올려보내가지고 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사탄의 대신 다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지구는 쑥대밭대입니다. 쑥대밭대버려요. 그 권세가 나에게 내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넷상이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상이 나 그것이 마지막 때 한번 나옵니다. 그것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그때가 가까웠어요. 지금은 고밑에 있는 핫바리 귀신들이 올라와서 음부의 문들을 올라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진짜 올라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올라오고 천사를 통하여 대신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마귀가 지금. 음부에 갇혀있는, 무지 갇혀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건 요한계시록 강의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권세가 무력화됐느냐, 무장해제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날 권세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한 따라가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그래서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야 돼. 너는 아무것도 너는 종이 호랑이. 저는 귀신을 아주 무시합니다. 저는 그따위 귀신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따위 귀신한테 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능자로서 다른 귀신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대항했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을 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짐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당신을 미끼로 이용한 거예요. 죽이도록. 그래서 사탄 마귀로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다고요. 그 죄 때문에 무적행에 갇혀있다고요. 그래서 이마마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놈이 올라왔다면 쑥대밭대버립니다. 쑥대밭대버려요.
그런 날이 오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예요. 그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활동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되면은 우리들이 어떤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건 휴거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이 우리가 오늘 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죄 지은 애굽, 죄를 지었노라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들을 지 음부에 보내고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놈들은 이미 권세를 빼앗겼다, 무장 해제에 당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권세자.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늘 암송하고 이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그런데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20절 성령이 누구실까?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신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건드릴 수 없다. 예수 피로 바르면, 그분의 말씀을 양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속죄, 회개를 통하여 속죄 피를 바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섭취하셔서 귀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장자 죽음의 재앙